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전동 문바체, 전동 손수레, 전동 구루마 한번 봅니다. 이렇게 운반 이동하죠. 오늘 좀 사이즈가 큰 거를 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사이즈 큰 거. 그래서 저번에 노란 전동 문반차죠. 노란 전동 문반차 이런 걸 대부분 많이 씁니다. 제일 무난하고 제일 보편적이니까. 아니, 노란 운반차, 전동 운반차 많이 쓰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봐야 되나? 요 길이 있죠, 길이. 길이. 얘는 어느 정도 빠질 거 아닙니까? 한 30cm 정도. 뒤판 길이하고 이런 걸 봐야 되는데, 파이프 이런 게좀 허접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달려오는데 좀 아주 뭐 파이프 굵기가 허접하다.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하다. 그냥 나중에 파이프를 다른 걸 꽂아서 쓰십시오. 긴 거를 조금. 파이프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긴 거를 사가지고 따로 만들어서 쓰십시오. 너무 얇고 작아서 볼품이 없더라고요. 자, 그렇고 요 크기가 1.3m, 1.5m, 800W. 등산 기어가 뭐냐면 기어가 있다는 거예요. 가변 기어 1단, 2단, 3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어가 없는 거는 그냥 노 기어로 그냥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속, 중속, 우리 자동차로 보면 저속 기어, 중속 기어 3단, 4단, 5단, 8단까지 있다 이 말입니다. 1.5m, 3m, 1.5m 이렇게 세 가지 옵션. 이렇게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3m잖아요. 이 길이를 어느 정도 한 빼줘야 돼요. 한500 정도. 그럼 2.5, 진칸은 2.5m에 150 정도 된다. 조금 많은 짭짜발이 많은 거, 가벼운 건데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종이 박스나 이런 것들 해서 올리시면 될것 같고. 800W, 1000W, 1500W인데 우리는 무조건 1500W 해야 되죠. 이게 지금 상판이 큰데 부하가 많이 걸리는데 800W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1000W나 무조건 요거 1500 이상으로 하셔야 되고, 배터리 세트 포함 부하 뭐 이랬는데 저단 800, 저단 1000, 고단 저단 기어가 있는 걸 사시면 좋고요. 3000에 1500에 45, 높이가 45입니다. 다 필요 없고 모다가 800W, 모다가 1500W짜리를 해야 되고요. 배터리가 40짜리면 40A 하면 40, 기름으로 보면 40L라고 보시면 돼요. 20A는 20L, 12A는 11L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 속도가 25km, 좀 빨라요. 이런 게좀 오면 은근히 탑승식은 좀 빨라서 짜증날 정도로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사살 저단 놓고 사살 타야 됩니다. 그 다음에 90km까지 간다 이런데 구라가 많고요. 아까 35 정도 암페아, 40A는 곱하기 2 하면 되는데 한 40km 간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40에서 50km. 근데 이제 40km에서 90km 간다고 해놨으니까 그렇게 가겠죠. 만땅으로 하면. 그 다음에 저속, 중속 기어 있고, 쇼바 스프링 있고, 볼 조인트 있고, 모다 있고. 크게 좋은 기어는 아니고 일반적인 기어하고 보편적인 모터입니다. 표준적인 모터. 기어 레버하고 스티어링 샤프트, 조향 샤프트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사면 얘는 안 사고요. 얘도 안 삽니다. 1500W 45A짜리. 배터리가 근데 너무 과하게 필요가 없다. 그렇게 무거운 걸 실을 진 않는다 그러면 적당한 거한요 정도 사십시오. 2번, 3번 정도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막 크기가 큰 거를 좀 넓은 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적당한 것 같아요. 좀 가벼우면서 넓은 표면에다가 조금 더 많이 신어야 될 때. 그리고 이게 3m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얘를 딱 구입을 157만 원에 구입하시고 중국 항구에서 이제 중국에서 창그 공장에서 얘를 딱 보냅니다. 위에라는 중국의 항구까지. 여기까지는 얘들이 내요. 여기까지는 얘들이 내고, 이 파란색 항구에서, 중국 항구입니다. 중국 항구에서 인천까지 들어오는 거, 요 비용을 우리가 내줘야 돼요. 근데 크기하고 무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요거 한뭐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인천에서 또 어디로 가느냐? 인천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관세를 냅니다. 요 금액의 20% 관세를 내시고. 또 요게 인천에서 인천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인천에서 제주도민 있고 강원도민 있고 충청도민 있고 대전도민 있고 부산도민 있잖아요. 그럼 인천에서 쪼 땅에서
멀리 갈수록 경동 택배비가 나오는데 이건 너무 커서 경동에서 안 들고 갈 거예요. 그래서 따로 화물차를 한 배차를 해서 요거로 포트 같은 데다 실어 가지고 인천에서 포트 같은 데 실어 가지고 이제 사장님 댁으로 갑니다. 지역별로 기름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톨비하고 편차적으로 운송비가 들겠죠. 그래서 이런 포터 1톤이나 1.5톤 화물차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실어갖고 내려갑니다. 그건 다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세 배송비는 별도고요. 그리고 얘가 보통 이제 박스를 3m짜리 박스를 나무 각재 박스를 이렇게 돌려요. 여기 안에다가 넣으면 이 각재 박스 무게가 한 70kg 정도는 될걸요. 그럼 이게 다 돈으로 배송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각재 박스를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뿌지거지면 저랑 반반. 뿌지거질 일은 잘 없지만 한 번씩 부러져요. 부러지면 아 내가 그래도 각재비로 한 30만원 갖다 바를 거 그냥 비닐을만 씌워 왔는데 뭐 요런 거 저런 거 뿌지거져도 뭐 쓸만은 하니까 그냥 30만원 붙이고 뿌지거진 거는 당진 아저씨한테 부품 받아가지고 내가 한 15,000이나 3만원 주고 4만원 5만원 주고 그냥 요런 거 그냥 바꾸면 되지 이래가지고 받아와서 바꾸면 됩니다. 요런 계기판 같은 게 제가 1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런 계기판 손잡이 같은 경우도 100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타이어는 없습니다. 냄새 나서 갖다 놓고요. 다른 거는 이제 부품 빠져오면 저번에 여기 지게차 바를 넣어가지고 여기를 찌그러져 왔더라고. 다시 그냥 우리 회원이 펴서 썼어요. 근데 뭐 그거 요거 핀 하나 뿌지거져가지고 와가지고 30만원 갖다 바를 필요는 없잖아요. 이 핀 하나 뭐 2-3만원이면 사는데 그래서 요거는 다시 2-3만원 주고 수입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30만원을 붙였죠. 결론은 위에서 중국에서 올 때 인천까지 들어올 때 비용 40만에서 50만원 그 다음에 인천에서 집으로 내려갈 때 20만원 그 다음 관세 한 20만원 한 토탈 한 90만원 정도 더 플러스 된다고 보시면 돼요. 250만원이라 그래도 크게 비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죠? 25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요새 차를 뭐 농기계를 하나 사더라도 250 갖고는 농기계 뭐 쓸만한 거 사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희가 저희 쪽 샵에 당연하제 샵에다가 다 네이버 쇼핑에다가 다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요 부품을 수리할 때 저하고 사부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리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고요. 어렵다 이걸 못한다 그러면 당연하제 가르쳐 줍니다.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 해주고 볼트 4개 푸세요 바퀴 빼세요 이런 빼면 됩니다. 그런 것만 하면 되고 해서 저하고 하고 안 되면 본인이 잘 모르면 본인 친구 중에 전기 만지는 애를 하나 데리고 와서 같이 봐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여기를 농기계 수리센터에 애를 하나 데리고 와서 봐달라고 합니다. 요 세 명하고 당진아지하고 이렇게 해서 얘를 고칩니다. 전화로 제가 고친 거 지원해주고 그럼 얘 고쳐집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부품 받아서 제가 드릴 거고 그래서 적당한 거 사셔가지고 농업용으로 하시면 되는데 3m짜리라서 좀 크네요. 근데 폭은 1.5m짜리라서 1.5m 좀 큰 편입니다. 대부분 1m에 2m, 1m에 1m짜리 사가시거든요. 작은 게 필요한 사람 있고 조금 넓은 걸 필요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 이번엔 3m짜리로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타이어 직경 한번 볼게요. 35cm 모다 파워 800W 800W 1500W 가야 되죠. 옵션에 1500W 있나? 옵션에 운반차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 2번 3번에서 3번이 1500W네요 45A 등산기어. 배터리도 많이 들었어요. 배터리도 엄청. 그러니까 내가 1500W인지 그 다음에 배터리가 45짜리가 들어있는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45리터라고 보면 돼요. 기름으로 보면 1500W는 보통 800W 많이 박혀있는데 1500W는 좀 센 거 박혀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동 운반차 고출력 비닐하우스나 하우스에는 너무 폭이 커서 이 큰 게 잘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약간 넓은 그런 데서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공연장 같은 데서 공연을 다 하고 여기 의자를 좀 많이 실어 와야 돼. 의자를 많이 실어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공연장에 의자를 깔아야 돼. 이럴 때 넓은 운동장 같은 데다가
뭐 일단 플라스틱 의자 같은 걸쭉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걸 실어 가지고 쭉쭉쭉 날라 가지고 좀 놓고 오고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을 해야 돼.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너무 무거운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무거운 걸 실어 가서 넓은 평면에 어느 정도 까뜨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 요거를 일단 여기서 한80 정도나 1m 정도 빼더라도 여기 한 2m 정도 이상, 2.5m 정도는 적재함이 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넓은 거 실어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해도 되고, 창고나 뭐 이럴 때 써도 되고, 조금 넓은 곳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좁은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는 안 되고요. 당근 아재였습니다.